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구름이라 할지라도 구름을 통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어둠을 뚫고 빛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 모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인생 가운데 비를 준비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구름이라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 사이를 뚫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비추시는 주님, 구름을 통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모든 절망 가운데 소망과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송년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섬겨졌던 그때를 기억하며 또다시 믿음 주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섬겨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만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을 도와요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사 때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께만 영광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소통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열린 입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감사로 살아갈 한 해를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결단과 은혜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변치 않으시고 신실한 주님께 박수 한번 예배하겠습니다.
합시다. 할렐루야.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케 하며 깨끗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 말씀에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하며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내게 주내게 복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너와 함께하리 같이
저녁에도 너희 모두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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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축복하라 하신 그 말씀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나에게 더하셔서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과 내가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나와 내 삶과 내 자녀와 내 가정과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나를 비롯하여 천대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임재가 나보다 앞서가는 줄로 믿사오니 그 임재하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늘 주의 임재를 사모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늘에 속한 복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 삼가여 주시사 우리가 내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열고 내 삶을 주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옵시고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는 사 내 아버지 모든 이슬을 비추실 것이 이 삶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볼 때에 주님 얼굴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주님께 마음을 드릴 때에 하늘에 속한 놀라운 내와 축복이 오늘 이 길을 통해 흘러가게 되는 그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길을 통해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내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강한 심령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주의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사 하늘 놀라운 내가 내 심령을 정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실한 몸과 마음을 고치며 능력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온 열방과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어둠은 물러가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주인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 위에 주님께 함께 하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성령 주의를 보내며 내일을 준비할 때에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대와 열방과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한줄기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 삼가여 주시옵시고 빛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을 비추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것을 내가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 삼가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도 복과 은혜를 도하여 주시사 모든 어둠은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로지 주의 말씀이 이 땅에 기준되어지고 이날 다스리실 통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시는 주님 2023년도도 함께하셨사오니 아버지 돌아올 2024년도에도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온전한 믿음 반성 위에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사모하는 모든 심령이 살아계신 권수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시며 하늘을 돌아보며 감사로 내일을 바라보며 기대감을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는 이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을 이 삶을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사 내 그 뜻과